하는데 정리 1단계 먼지 털기에 이어 2단계는 세탁. 웨딩드레스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 네, 꼴리니까 땅에. 레일이 이게 많이 달려갖고 레이스가 다림질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마지막 3단계는 직원이 가장 힘들다고 증언했던 공포의 다림질. 드레스 한 벌당 30분은 기본이라는데 자, 드디어 샬랄라 드레스 완성! 허리가 73이고 가슴이 85cm라고 하시니까 미디움이랑 라지 중에서 사이즈 맞는 걸로. 이어지는 업무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포장하는 일. 한편 이 시간쯤이면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대부분의 주문은 이렇게 택배로 배송된다는데 그 수량은 얼마나 될까? 결혼하는 시즌 그쯤에 뭐 많이 나오면 50개, 60개 이렇게 나가죠. 하루에요? 하루에요. 배송을 끝내자마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온 그녀.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들어선 곳은 바로 드레스 공장이었다. 이걸 어떻게 새로 왔다고 했는데. 오늘 도착했다는 드레스들을 살피며 신상품 삼매경 중인 그녀. 우리 주름이 예쁘게 잘 잡혔어. 네, 주름 굉장히 잘 잡혔어. 그러니까 신상 왔다 그러면 다른 일 다 젖혀두고 빨리 와서 물건을 봐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드레스를 꼼꼼하게 확인한 것은 물론 머리띠 하나까지도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다.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하셔서 체크를 많이 하세요. 이게 물건이 잘 들어왔는지 아니면 시즌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뭐 며칠 늦어지면 왜 안 들어왔는지 막 하고. 이때 뭔가 발견한 우리의 주인공. 이거 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예 네, 연예인분 그 들러리 드레스로 이거 쓰였었어요. 제가 그 기사에서 네. 너무 예쁘게 봤던 들러리 드레스인데. 가수 백지영의 결혼식에 쓰였던 들러리 드레스를 발견한 건데 연예인들 이제 입으시는 옷들 계속 체크해서 보고요. 특히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 화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일부러 계속 찾아보죠. 자신이 고른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듯 요리조리 대보고 흐뭇해하는 그녀. 입었을 때 풍성한 게 틀려요. 나가봐야 되는데. 웨딩 드레스부터 들러리 드레스까지 신상품 쇼핑 완료.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또 길을 나선다.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돌아오자마자 신상품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는데 신상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바로 올려드려서 발빠르게 작업을 해야 고객들의 마음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신상품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날 오후 谢谢您 今天收到的样品都很好看. 그녀의 중국어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특별한 날 입으시길 원해서 치파오 같은 걸 많이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사업 시작 배경은 이랬다. 중국 의상이요? 치파오? 중국 의상? 너도? 중국 의상? 너도? 전화는 계속됐고 그래 결심했어. 치파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때마침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붐이 일었던 것. 치파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중국 쪽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친구랑 저랑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에 카메라 한 50만 원에 사고 이제 사이트 뭐 만들고 옷 조금 사고 하면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어지는 성공 비법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치파오로 시작한 그녀의 사업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 치파오가 그 특별한 날 연말 때나 뭐 이럴 때 입으시려고 저희 쪽에 의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치파오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파티 때 입으실 파티복도 많이 찾으셨고요. 이번에는 파티복이었다. 당시 여성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파티 드레스.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파티 문화가 시작됐던 것인데 그녀는 발빠르게 파티 드레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많은 연예인들의 협찬으로 이어졌다. 셀프 웨딩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드레스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한 후에 진입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현재 많은 드레스도 가지게 됐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물론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에도 시행착오는 있다. 이 드레스가 저희가 기본 미니드레스로 처음에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